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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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때는 내가 저기 뭐야 모니터를 못했으니까, 아니 모니터가 아니지, 그 댓글 잘못 읽어서 이 패드를 들고 왔지요. 아우 추워, 너무 추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얍! 추워요, 추워요. 여기가 너무 추워요. 야야야야야야야. 안녕하세요, JK. My day is blessed. Yeah. 하트 100만 돌파! 네, 좀더 오시면은. Hi, guys.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댓글을 좀 돌려! 돌리는 게안 되네. 이렇게 놔둬야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 글자 크기가 이게. 글자 크기가.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어리가 있어야 돼. 사실, 그 전에 스케줄이 있었는데, 아, 맞아. 머리색이 좀 빠졌죠잉? 지금 필터가 좀 씌워져 있어서 모르겠는데, 이게 색깔이, 여기 바꿀 수 있나? 원래는 이거예요. 이 색이에요. 약간 민트색이죠? 여기가 초코색이니까 이제 민트 초코예요. 제가 민초단이거든요? 저 민트 초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럼 다시 필터를 씌우고. 필터 뭐가 낫지? 전 이게 제일 나은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낫나? 이게 낫나? 이게 낫나? 이 약간 좀 쿨톤? 이게 약간 뭔 톤인지 모르겠는데. 요 괜찮네, 이게. 요거. 여기 약간 머리색이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이죠? 네. 아하.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여러분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방금 스케줄 하고 왔는데, 또 시간이 좀 저희가 개인 촬영이 일찍 있었어가지고 좀 빨리 끝났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또 브이앱이 생각이 나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제가 뭐 먹었냐? 육회비빔밥 먹고 와가지고 닭가슴살 샐러드가 있었거든요, 원래. 사실 제가 어제 배달음식 시켜 먹고 잠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좀 부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또 이제 나트륨 좀 절제하자, 이런 마음으로 촬영장에 도착을 했었는데, that's no-no였어요. 그럴 수 없었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는 샐러드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요, 밥? 일단은 좀 샐러드를
섭취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 타협을 좀 하기로 했어요. 적당히는 먹으면서 살을 빼자. 건강하게 살을 빼자. 이런 취지로다가 한번 더 잡아가겠습니다. 피아노 이거 안칠 거예요. 못 쳐요. 못 쳐요, 못 쳐요. 아, 그리고 저번에도 샐러드 먹으면서 부위 했잖아요. 저는 목적이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 샐러드를 먹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많은 음식들에 비해서는 뭐 나트륨도 적고 뭐 이런 몸에 좀 부담이 되는 것들이 덜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난 건데, 뭐 이제 지금 또 코로나고, 코로나기도 하고, 코로나라서죠. 밖에 잘못 나가잖아요. 못 나가고, 그리고 또 보통 어쨌든 원래 일상생활이었으면 어느 정도 활동이 있었을 텐데, 이제 밖에 못 나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또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럼 몸이 되게 둔해지거든요. 둔해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저처럼 이렇게 샐러드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먹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냥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두세 번 정도는 그냥 끼니로 그냥 샐러드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도 좀 챙기고, 어쨌든 활동하면서 뭔가 몸에서 배출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또 계속 앉아있고 뭐 집에 계속 있으면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냥 뭐 하루 한 끼라도, 점심이라도 저녁이라도 아침이라도 샐러드 간단하게 해서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뭐 이렇게 시중에 파는 샐러드도 있겠지만, 뭐 집에 있는 야채 그거 썰어서 먹으면 그게 샐러드죠 뭐.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또 저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건강하면 저희도 안 건강하다는 소리죠. 건강 잘 챙기세요. 아시겠죠? 근데 야채를 맛있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 저한텐 맛이 좀 없긴 해요. 네.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겠지만. 지금 쿠키 먹고 있다고? 맛있겠다. 진짜 한 하루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는 샐러드 챙겨 드세요. 좀 골고루 섭취를 해줘야 또 신체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아, 그리고 그 제가 그림 그리는 게 올라갔더라고요. 유튜브에. 아, 이때 머리 길었네. 이때 머리 길었네.
이때도 그냥 스케줄 마치고 이런 제가 그림 그린 장소가 되게 독특한 장소였어요. 그냥 카페인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카페였어요. 되게 신선하고, 야 이거 정말 코로나가 종식되면 여기 진짜 한번 다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식도 팔고 그리고 그림 그린 거 뭐 걸어 놓을 수도 있고 막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아 뒤에 이것도 나갔네. 그림 그린 거 하트가 1억 하트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때 그림 그리는 것도 다 우리 아미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그렸죠. 약간 색 조합이 아쉬웠는데 이게 제가 어쨌든 이 그림이란 것은 다 이제 영상 보고 이제 접하면서 그냥 한 거거든요. 깨짝깨짝 한 거죠. 뭔가 저는 이런 뭔가 좀 더 보라보라 했었으면 좋겠었는데 이게 확실히 어렵더라고요. 초점이 또 왜 이래. 아 방금 사례 들려가지고 뭔가 좀 좀 아쉬웠어요 그림이. 다음에 또 그림 기회 그림 그릴 기회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따뜻한 힘이 될 수 있는 그림 한 작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음식 먹고 바로 잠들어가지고 아우 속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 밥 먹고 바로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 역류성 식도염 걸려. 맞나? 그거 걸려요. 그래서 먹고 바로 잠 안 되는데 아 요즘 음식만 먹으면 졸려가지고 아주 죽겠어요 그냥. 아 왜 그러지? 건강이 안 좋나 지금?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지? 아 뭐하지? 그냥 진짜 심심해서 또 왔거든요 제가. 아 맞다 뭐야 콤부차 여러분들 콤부차 레몬맛 제가 못 샀어요. 여러분들 너무 빠르신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 저기 두 팩밖에 못 샀거든요. 여러분들이 품절 시켜가지고 아 제가 레몬맛 못 먹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뭐지 콤부차 그니까 또 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지 뭐지 제가 그때 뭐 트위터에 셀카 찍었을 때 옷도 그렇고 뭐 이렇게 평상시 옷 입는 거 그리고 뭐 콤부차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쨌든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그 제품을 또 사주시니까 뭔가 지금 코로나라서 소상공인들이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뭔가 그분들한테 되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여러분들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미 여러분이 최고예요. 뭔가 요즘 이제 저도 좀 어쨌든 약간 공인으로서 이 연예인으로서 가수로서 좀뭐좀 부르려고 최근에 좀 그냥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이때 저는 이때까지 그냥 블랙 뭐 편한 거 그냥 시꺼먼 거 그런 옷들만 샀었거든. 근데 이제 좀 꾸미기도 하고 좀 그렇게 다니고 싶어가지고 요즘 좀 다양한 옷을 좀 입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옷이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어가지고 셀카를 올렸는데 그게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구매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참, 이, 이, 뭐라 해야 될까. 나 이것도 그런 힘이 있구나. 뭔가 관심을 여러분들 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 들면서 요즘 그래도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참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진짜로 좀 마음에 드는 옷들 제가 그냥 제돈 주고 직접 사 입어서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께 뭐 입으면 되잖아요, 그죠?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레몬맛 맛있는데. 근데 맛있죠, 그거? 괜찮다니까요, 그거? 제가 평소에 뭐, 이렇게 막, 뭔가, 옷을 막 쇼핑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근데 그 외의 것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뭐, 다이어트 컷, 뭐, 다이어트 컷 약, 뭐, 그 뭐, 수면 유도에 도움을 주는 어떤 비타민, 뭐, 피부 콜라겐, 뭐, 이런 거. 그리고 뭐지? 막 그냥 좀 보통 사람들이 좀잘 사지 않는 어떤 제품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그런 거 많이 사는데. 앞으로도 좀 여러분들께 또 제가 쓰는 좀 추천템을 좀 보여드려야 되고. 결론은 그냥 아미가 최고다. 아미가 최고예요. 역시 우리 아미. 아, 뭐 하지? 아, 뭔가 오늘 입맛이 없네. 이거 뭐 할까요? 정국아 입맛 없으면 여기로 던져 받아 먹을까? 뭘또 받아 주세요.